이 영상이 널리 퍼지기 위하여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 2024년 7월 12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 측은 심폐소생술 CPR을 하면서 A군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고 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태권도장에서 30대 남성 관장을 긴급 체포했다. 30대 관장이 태권도장 한편에 말아서 세워둔 매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고 10에서 20분가량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장은 매트 사이에 넣은 A군이 잠시 뒤 숨을 쉬지 않자 태권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위원회에 A군을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A군을 큰 병원으로 옮겼다. 관장은 소방당국에 의해 A군이 큰 병원으로 이송된 뒤 당시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방범 카메라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경찰에 파악됐다. 관장은 경찰에서 장난으로 그랬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태권도장은 유치부 전용반을 운영해왔으며 사건 당시 다른 아이들도 함께 수업 중이었다. 경찰은 관장을 아동응은 중상의 혐의로 입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장의 태권도장 방범 카메라 CCTV 영상 삭제 여부와 경위, 이유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A군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결국 30대 태권도 관장의 정체가 밝혀졌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나라찬여 태권도 관장 최영규이다. 최영규 관장은 2021년 결혼했고 유부남이다. 주소는 경기 양주시 회천중앙로 248 스타프라자 5층이다. 관장의 죄는 총 두 가지이다. 1. 장난으로 그랬다며 5세 아이를 장난으로 거꾸로 매트 사이에 넣고 10분 물결표 20분 방치. 2. CCTV 삭제 증거인멸. 현재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5세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심정지에서 벗어나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잘못하면 뇌사 판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경찰은 관장이 삭제한 CCTV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 복구하는 한편 관장이 이전에도 B군을 험하게 다뤘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및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학부모들과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린다. 장난으로 위험한 짓을 했고 CCTV 삭제 증거인멸까지 시도해서 죄질이 매우 나빠서 구속수사가 예상된다.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14일 오후 3시에 위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 이어 관장을 구속했다. 7월 14일 오후 2시 10분쯤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위정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하얀색 호송차에서 내렸다. 그는 혐의는 인정하느냐, CCTV 영상을 왜 삭제했느냐, 고의성은 인정하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약 1시간 40분 뒤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또 관장의 추가 폭로가 나왔다. 관장에게 자녀가 학를 당했다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고소인 측은 우리 아이도 태권도장에서 여기저기 맞았고 다른 아이가 이를 봤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보고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안 맞은 곳이 없네요. 주로 발로 찼다고 하고 관장 용서할 수가 없네요 라는 학부모의 입장이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태권도장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대상 관원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나라찬여 태권도 네이버 블로그는 사건 이후 모든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또 네이버 지도에서도 삭제한 상황이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 30대 유부남 최영규 관장 벌 받으세요.